반갑습니다. 팀 테리체의 카처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드론 많이들 사람들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드론은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예전처럼 큰 것이 아니라 휴대용 드론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드론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여행에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대중화가 어려웠지만 2016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휴대용으로 등장했던 카르마, 고프로의 카르마 드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DJI의 매빅 프로가 출시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드론을 휴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4K를 통해서 훌륭한 영상까지도 또 보장을 했고요. 근데 물론 휴대성도 좋고 매빅 같은 경우에는 뭐 4K 카메라까지 달려있지만 최근 사람들도 간사하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더 좋아지길 바라다 보니까 휴대성에 조금 더 영상이 더 좋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바람들이 어떻게 보면 DJI 매빅2에 대한 루머에 대한 관심도까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확인해 볼 제품은 DJI 매빅2 프로입니다. 이 제품 보시면은 DJI 제품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익숙한 패키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날개가 펴져 있는 어떤 비행 준비 중인 매빅2 프로의 모습, 뒤편에는 매빅의 자랑이죠. 휴대성이 강조된 이렇게 접혀 있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보시면 DJI 되어 있고, 이쪽에는 자세하게 사양 설명서류 되어 있는데, 일단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품의 장점이자 핵심은 위쪽에 보통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패키징들을 보면. 보시다시피 가장 핵심이죠. 유명한 카메라 브랜드 하슬블라드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매빅2 프로에도 1인치 센서가 장착이 돼서 이미 센서 커지만큼 엄청난 영상 퀄리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K 10비트 HDR 비디오 영상이 센서만 커진 것이 아니라 영상에 대한 기능까지 엄청나게 신경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시간이 늘어난 31분까지 비행시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최고속도는 72km까지 나올 정도로 비행성능까지 강조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벌써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매빅에 1인치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핫셀블라드. 과연 이 매빅2 프로의 또 실제 모습은 어떨지 지금부터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매빅2 프로의 상자를 오픈해봤습니다.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 오픈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블랙으로 돼 있어서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군데군데 뭐 스폰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통해서 패키징에 신경 쓴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매빅2 음각으로 표시가 이 기체 드디어 이 정체를 보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매빅2 기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체는 놀랍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체는 이따가 따로 상세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옆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패키징 보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딱 봐도 보시면 충전기 이렇게 되어 있고 비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비닐을 뜯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케이블이 하나 보이시죠? 케이블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싶은데 여기 보시면 5핀 케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5핀 케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컨트롤러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컨트롤러 따로 연결했다면 이제 자체 어댑터에 5핀 케이블이 있어서 컨트롤러를 충전하실 때 별다른 케이블이 없어도 또 분실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좀 세심한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는 케이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케이블 그림을 열어보면 케이블 박스라고 되어 있네요. 변환 젠더가 들어가 있고요. 변환 젠더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IC 케이블, 컨트롤러에 쓰는 IC 케이블도 있어 보이고, 좀 긴 걸로 봐서 본체에 연결하는 케이블도 되어 있고, 각종 네, 젠더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컨트롤러 조그, 셔틀드 컨트롤러의 예비 부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따로 또 상세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그 아래에는, 그림으로는, 네, 보면 설명서랑 프로펠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뭐, 단종, 뭐, 흔히 보시는 설명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네, 이렇게 프로펠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펠러는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따가 결합한 내용들은 이따 기체 리뷰하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1인치 센서가 달린 매백2 프로입니다. 일단 기체를 먼저 살펴보면 배터리가 일단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 전방 센서 여기 있고요. 여기 옆에 펼쳐보면 측면 센서, 측면 센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상단 센서, 상단 센서, 그리고 여기는 하향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빅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펴보겠습니다. 1인치 센서가 탑재되면서 사이즈는 전반적으로 지금 커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비행 실제 비행을 하면서 보면 전면으로 날기보다는 비행하기보다는 측면 비행 아니면 그러니까 후면 비행할 때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물에 관한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번에 매빅2 프로는 위에, 밑에, 양 옆에, 앞뒤 센서가 전부 다 탑재됨으로써 비행에 대한 안전성을 일단 먼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 지금 짐벌 가이드죠. 짐벌 가이드는 그 매빅 에어에 적용됐던 거죠. 그 전보다 매우 편안하게 짐벌 보호 캡과 짐벌 카메라 보호 캡까지 전부 다 같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요. 핫셀블라드라는 명칭이 볼 수 있고요. 매빅 프로에 비해서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컨트롤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커를 떼고 그 조이스틱이 요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틱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바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RC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아이폰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켜보면 매빅 고유의 소리가 디디딩 하고 지금 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펠러를 이제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프로펠러를 보면 그 매빅 플래티넘이죠. 그 프로펠러랑 지금 똑같은 프로펠러가 여기 지금 적용됐고요. 장착함으로써 기체 소음을 크게 줄였고요. 프로펠러 하나로 한 몇 분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연결 방식은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마크, 동그란 마크가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동그란 마크 여기에다가 같은 부분에 눌러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펠러를 다 장착시켰습니다. 이제 매빅을 접고 나가서 실제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